77% 충전이 됐고요. 지금 현재 하남 미사 여기가 이제 V3 충전기거든요. 세션 에너지가 51kW시 충전됐다고 하죠. 보통 제가 이런 충전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세션 에너지는 52kW시로 늘어났고요. 가격은 kW시당 339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션 비용이 17,628원이라고 나오죠. 뭐 밑에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충전량이 세션 에너지와 다릅니다. 현재 충전량은 46kW시죠. 그러니까 6kW시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세션 에너지는 53kW시, 받아들인 충전량은 47kW시로 내보낸 건 53인데 받아들인 건 47이라서 외기 온도가 영하 6도나 되다 보니까 충전 6kW시나 손실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요로 들어오는데 6kW시 정도의 손실이 난다고 하면은 요걸 339를 곱하면은 한 2,000원 정도 되거든요. 2,1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운 날 외부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2,100원 정도 까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지금 한번 영하의 속도에서, 아 용의 속도란 바보, 영하의 온도에서 충전 속도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지금 기어 나왔습니다. 지금 영하 5도고요 29% 밖에 없는데 현재 아무런 프리컨디셔닝이나 뭐 이런 것들 없이 한번 외부에 있는 초급속 충전, 그러니까 350kW급의 V3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충전 속도를 보여줄런지 좀 궁금했어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런 영하 5도. 지금 보면은 충전기가 여기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바로 우회전을 해서 쭉 올라가면은 여기 초급속 충전기 있는데, 제가 잠깐 여기 당근 하러 나와가지고 미사 쪽에 여기 이제 당근을 하고 이제 충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5도니까 지금 저기 슈퍼차저도 지금 전부 다 6기가 모두 다 아무런 준비를 안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프리컨디셔닝 안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차가운지 안 차가운지, 방금 전에 충전했던 충전기라면 약간 이렇게 선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져보고 선이 따뜻하지 않은 그런 충전기에다가 일부러 물려볼 겁니다. 여기서 그 충전기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 안 돼요. 한 1km? 2km? 정도 밖에 안 돼.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충전을 한번 물려보고 바로 어느 정도의 속도가 영하 5도에서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궁금하네. 어우, 영하 6도까지 떨어졌어. 아까 지하 주차장이라 가지고 약간 온도가 올라가 있었나 봐요. 영하 6도라. 야, 영하 7도까지 떨어졌어. 야, 뭐야 이거? 실시간으로 왜 계속 떨어져? 이런 날씨에서는 그 프리컨디셔닝 없이, 오, 이거 어떡하는 거지? 아, 이렇게 깜빡이 킬 때 오른쪽에 사각지대 나오는 거, 이게 현대 기아차에서 계기판에서 나왔던 요 기능이, 아 진짜 개꿀이에요. 이게 원래 테슬라에는 없었거든요, 이 기능이. 근데 나중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게 나중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요런 깜빡이를 켜거나 요랬을 때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제가 현대기아 차량들에서 되게 엄청나게 추천하고 칭찬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테슬라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되게 좀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여기에서 바로 여기까지 가면 아직 6기가 유휴 상태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게 요렇게 나와 있으면은 6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제가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테슬라를 이번에 막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 그 테슬라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을 것 같아서 예전 영상들 리바이벌로 해가지고 테슬라 매뉴얼 영상을 좀 다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Y를 팔았을 때도 혹은 모델3를 팔았을 때도 제일 먼저 가르쳐드린 것 중에 하나가 슈퍼차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알려드렸던 기억이 항상 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테슬라나 전기차량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 이번에 아마 모델Y 주니퍼를 통해서 테슬라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조회수 과학이다 싶어갖고 테슬라 초보 매뉴얼 영상 다시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영하 7도, 여기서 이제 좌회전해서 바로 당근 완료했다고 당근이 오네요. 자, 여기서 좌회전해서 요 길로 가면 충전을 할 수 있죠. 진짜 이 하남미사 이쪽이 테슬라를 타기가 너무 좋은 동네예요. 정말 전기 충전기가 이 주변에 한 반경 3km 안에 테슬라 슈퍼차저가 3개나 있어요. 스타필드 하남, 그리고 하남미사 슈퍼차저, 그리고 강동 고덕 비즈밸리 쪽의 슈퍼차저.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하남미사 사시는 분들은 이 충전기 이용하시기 굉장히 좋으니까 확인하시고요, 테슬라 타실 분들은 하남미사 바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영하 7도에 다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영 주차장이거든요. 공영 주차장에는 이게 여기가 1시간 정도를 충전을 해도 주차요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주차요금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걱정 말고 편안하게 충전을 하셔도 돈이 안 나오는 점. 뭐야? 대박! 방금 전까지 6기가 유휴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보니까 테슬라가 3대가 있는 거예요. 뭐지? 이랬는데 방금 3대가 한꺼번에 뚜두둑 들어왔나 봐요. 와, 되게 신기하다. 근데 여기는 이제 350kW급이라 그래가지고 각자 따로 속도가 되거든요. 끝쪽에 한번 만져보고 요 자동주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주차 나는 여기다 주차할 거지롱. 여깄다. 근데 조심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이거 자동 주차하다가 긁어먹으신 분들 꽤나 있으시다고 하던데. 잠깐만. 깜짝이야. 잘한단 말이야, 진짜. 제가 얼마 전에 EX30 자동 주차하고 제가 진짜 웃겨가지고 막 그랬는데, 와, 진짜 잘하긴 한다. 제가 해도 여기는 조금 버벅이는 구간이거든요? 주차 공간 스캔 중? 자동 주차 공간이 이게 스캔이 되나? 혹시 저 앞에 가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이게 된다고? 될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주차 공간을 선택. 여기 물 바로 옆인데 물에서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런 행사까지 와가지고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 회사의 어떤 차량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 까지 않아요. 웬만하면 저도 안 깔려고 하는데, 이거 주차 이거 언제까지 할 거니? 이거 너무. 다 됐습니다. 이거 총 몇 분 걸렸냐?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가지고 시간을 한번 역행해서 돌려볼게요. 와, 자동주차 진짜 잘하는데? 자, 영하 7도 한번 만져보고요. 얼어있는지. 완전 굳어있죠? 네, 장난 아닙니다.
자,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꽂아보면 얘가 과연 몇 킬로와트로 충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자, 영하 7도 충전 속도 바로 올라온다. 이야, 진짜 아니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진짜 옛날이랑은 되게 격세지감이 느껴져요. 와 뭐야, 속도 대박이야. 지금 프리컨디셔닝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일부러 차가운 그전에 슈퍼차저를 이용하지 않았던 차가운 슈퍼차저에다가 그냥 영하 7도에 갖다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40kW 넘었죠? 제가 예전에는 그래도 아 역시 비트가 짱이야 막 800볼트가 짱이야 막 이랬었는데 아 요즘은 진짜 슈퍼차저는 좀 인정할 만해. 400볼트 끝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좀 속도가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130kW급 130... 네 이쪽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100kW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면 되게 빨리 충전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격세지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예전에 야외 주차장? 야외도 아니었어. 그때는 롯데타워 지하 2층 거기도 이제 되게 추웠거든요. 아무래도 외부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완전 그냥 노지잖아요. 이런 노지가 아니라 그런 데서 충전했을 때도 10kW 막 5kW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뭐 충전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막 이랬었는데 야 그거 때랑은 진짜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보면은 배터리가 온도가 낮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낮은 배터리 온도로 인해서 충전 속도가 제한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충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차량이 배터리 온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118kW 115kW예요 와 거기다가 자동주차. 그러니까 자동주차 잘돼, 슈퍼차징 잘돼, 충전속도 빨라. 아,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테슬라 탈만하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또 홍보를 하자면 혹여라도 테슬라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제 테슬라 리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구입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또 이게 마지막은 아름답게 구걸 엔딩으로 끝나는 네, 영하 7도의 슈퍼차징. 영하 6도로 다시 올라갔네요. 이 주변은 좀 따뜻한가 보지? 영하 6도의 슈퍼차징을 한번 테스팅 해보면서 네, 여러분들께 그냥 막 이렇게 충전을 꽂아도 충전할 만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모델 Y 주니퍼라고 불리우는 뉴 모델 Y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지금 제 모델 S급 정도로 오히려 얘보다 더 충전 속도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에너지 덴스티가 좀 더 좋은 2170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델 S 플랫은 18650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나중에는 4680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베스트이긴 할 건데 그래도 아마 뉴 모델 Y는 더 제 충전 속도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다음번에 재미있는 테슬라 관련해서 초보자분들도 초보 테슬라 오너분들도 테슬라를 즐기시기 편해할 수 있게 하는 뭔가 여러가지 매뉴얼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22분 동안이나 충전을 하니까 그제서야 여기에 있는 배터리 온도가 낮다는 게 없어졌어요. 배터리 온도를 데피려면은 한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데펴야지 원하는 속도가 나올 수 있을 배터리 온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충전 전력은 현재 106kW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62%까지 충전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 집에 가도 되는데 아직도 106kW로 충전이 되니까 굳이 집에 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음악 들으면서 뒹굴뒹굴거리고 인스타 좀 하고 유튜브 좀 하면은 마늘모니 타는 차량이다 보니 칭찬받겠네요. 충전 다 해갖고 갔다고. 금방 충전 한 80%까지는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20%에서 80%까지 그 사이로 충전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충전 효율이 제일 빠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 히터도 켜놨어요. 히터도 22.5도로 켜놓고 충전